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간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승률 대결 펼쳐보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진행하기 전에 그동안의 결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 팀부터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송동현, 정희진 팀 여전히 1위입니다. 누적 수익률은 47.18%. 종목별 수익률 살펴보니까 태구 사이언스,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 텔콘, KG이니시스, 스튜디오 드래곤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태국 사이언스는 20%의 수익률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잘 나오고 있는데, 어제 편입한 텔콘 종목이 오늘 좀 급락이 나오면서 5%대로 좀 부진합니다. 에이프로젠 KIC도 여전히 마이너스 권역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2위 팀은 오늘 함께하는 한마인식 신기영 팀입니다. 누적 수익률이 37.62% 많이 올라갔는데,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이유가 드러납니다. 신라젠도 조금 올라갔고요. 솔리드도 3%의 강세. 보시다시피 폭스브레인이 무려 30.56%의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이 급등이 나오면서 폭스브레인이 주가가 한 번에 상승했습니다. 로보로보 1.36%에서 지금 매도 처리가 됐고요. 뉴프라이드는 마이너스 21% 아쉽지만 매도 처리가 됐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김진, 오현진 팀입니다. 여기도 누적 수익률이 꽤 올라갔네요. 36.71%까지 올라갔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니 이제 다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적은 수익은 아이리버 1%대, 호텔신라 2%대,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무려 주가 수익률이 18%대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 팀입니다. 김형철, 이성베스타 팀인데요. 수익률이 24.48%까지 올라갔습니다. 종목별 수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온, 새롭게 편입한 종목인데 수익이 지금 바로 나오고 있고요. 녹십자셀, 그리고 경동나비엔 조이시티는 여전히 마이너스권입니다. 삼성 SDS가 수익률이 더 올라가면서 7.92%까지 상승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최명성, 윤병호 스타 팀인데요. 마지막 5위 팀입니다. 11.89%의 누적 수익률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마이너스가 많이 줄어들었죠? 보시다시피 이화공영 35%의 수익, 웰크론 2%대의 수익, 톱텍 1%대의 수익이고요. 코데즈 컴파인과 포스코 ICT는 여전히 5-6%의 낙폭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수익률 지금 살펴볼 텐데, 1위부터 5위까지 지금 변화가 좀 있습니다. 송동현 팀장이 5위, 정희진 연구원이 4위입니다. 그리고 한만식 대표 신라젠이 1위를 지키다가 3위까지 조금 내려왔지만, 폭스브레인이 단숨에 2위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최명성 소장의 이화공영은 35%대로 여전히 1위입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들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비티, 라이트론, 남광토건, 동양철관, 크리스탈, 티웨이 홀딩스, 바이넥스, 젠벡스, 선도전기, 드림 시큐리티까지 모두 다섯 종목입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잠시 뒤에 바로 출발할 텐데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화수목 금요일 총 닷새 동안 두 분씩 출연을 합니다. 이두 분이 그리고 한 팀을 맺게 되고요. 팀 플레이로 포트폴리오가 운영이 되고 누적 수익률이 집계가 됩니다. 출연 요일에 따라 신규 종목을 자유롭게 제시하고 편입이 가능하고요. 각각의 수익 실현과 매도 참여자가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단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 거래대금,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금지하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들 지금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뒤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 짚어보고 와서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245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상승폭은 15포인트가 넘어서고 있고요. 오랜만에 2450선 탈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2450선 아래에서 출발했지만 2457포인트 때까지 회복을 했다가 잠시 한 4포인트 정도 내주면서 오늘의 딱 중간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이 2194억 원, 기관의 매수 물량은 더욱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1045억 원, 외국인은 967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로 좀처럼 전환이 요즘 되고 있질 않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870포인트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0.5%대 상승 유지합니다. 일주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여기도 872포인트 고점이고요. 저점 867입니다. 딱 중간 정도에서 여전히 움직이면서 양시장의 그래프의 모습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이틀 연속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 주체 만나봐야 될 텐데요. 지금 세 주체가 모두 사는데 미미하게 삽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11억 원대까지 줄어들었고요. 매도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관은 매수 물량 더 늘렸고요. 개인도 매수 물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원달러 환율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1064원 10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원화 강세가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방송국에서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지점으로 갑니다. 박진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장 리뷰 한번 해주시고요. 남은 시간에 어떤 전략들이 필요할지 들어볼까요? 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전날 미국 시장의 강세, 특히 반도체 섹터주들과 비롯한 기술주들의 상승에 힘을 입어서 오늘 우리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반등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래소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는 뭐 그동안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특히 뭐 이제 거래소 시장 쪽에서 본다라면 뭐 한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카지노 섹터, 항공주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온다라면 역시 벤처펀드 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 섹터와 일부분의 이제 게임 섹터주들의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전체 시장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중국 관련 소비 섹터의 강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공,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까지 아우르면서 전체적으로 중국 관련 소비 관련 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종목들을 강하게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뭐 그 외에 코스닥 쪽에 근간이 되고 있는 바이오 섹터주들 같은 경우라면은 중대형주들은 크게 오르지 못하는 반면에 그동안 조금 눈치를 보고 있었던 중형급, 중소형급의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리더스라든지 뭐 넥스트비티, 그다음에 엠젠 플러스 등의 개별주들이 좀 상당히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뭐 바이넥스 등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앞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국인은 거래소 시장을 좀 매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 코스닥은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기관의 힘도 코스닥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는 초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흐름으로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순환매가 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부분, 뭐 순환매부터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오후장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습니까? 네, 방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시장은 4월 초에 출시되는 벤처펀드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벤처펀드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 게임 섹터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중국 소비 관련주, 그다음에 이제 벤처펀드 관련해서 관련 종목 섹터에 대한 관심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워낙 좀 많이 갔고 대형주도 좀 많이 갔기 때문에 중소형 섹터 쪽에서 좀 골라봤습니다. 이미 뭐 화장품들도 뭐 제이준 코스메틱 상당히 많이 올라있죠. 이런 식으로 화장품 섹터주들도 시세를 좀 많이 내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를 비롯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종목들도 벤처펀드에 들어갈 가능성은 좀 일정 부분 있겠습니다만은 제약바이오 섹터주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올해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작년에 좀 빅백스를 하면서 뭐 재고자산 같은 걸 다 털어내서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실적 개선을 보일 수 있는 발텍메드를 골라봤습니다. 발텍메드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진단키트 업체인데요. 작년에 뭐 CJ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뭐
해외에서 조금 힘든 부분 좀 많이 있었죠. 사드 이후에 그래서 중국법인 좀 힘든 상황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올해는 좀씩 좀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이 종목도 벤처펀드에 포함이 가능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고요. 전반적으로 좀 약간 무겁습니다. 다만 이제 실질적인 뭐 신약개발주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의료기기 섹터죠. 그래서 실적이 뭐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전년에 안 좋았던 부분을 다 털어냈기 때문에 발텍 매드를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는데요. 뭐 가격적으로는 지금 18,7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 뭐 실제적으로 최근에 저점이 한 17,700원에서 18,000원 정도라고 보신다라면은 뭐 손절선은 타이트하게 뭐 가져가신다라면 18,000원에서 17,700원 정도 손절선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흐름상으로는 한 18,500원을 전후해서 좀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면은 궁극적으로는 직전 고점 부근이 한 뭐 24,000원 이 부분까지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인 호흡보다는 좀 중기적인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슈퍼주요 매치 함께하는 팀입니다. 한만식 신기영 부대표팀인데요. 자, 종목별 수익률은 지금 누적 수익률 37% 정도 나오고 있으면서 전체 포트폴리오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수익률 전체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을 예정입니다. 뉴프라이드와 로보로보는 오늘 매도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자, 함께 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인탑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그리고 신기영 부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신기영 부대표께서 오늘 함께, 예. 저희 이제 수입이 되셨습니다. 합류를, 예. 하셨는데, 예.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맥을 짚어주실지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수익을 좀 많이 내시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종목으로, 아주 좋은 종목, 우량한 종목으로, 그 다음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잘 선별해서 많이 좀 소개를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전부 다 대박 나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대박을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AS를 먼저 들어보고 이제 뭐 신규 종목 추천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대표님, 세 종목 지금 리뷰가 필요한데 폭스브레인도 잘 가고 다 잘 가요 지금. 예, 일단 뭐 저 순서대로, 예, 신라제부터 말씀드리도록, 예. 하죠. 예, 신라제는 그 지난번 가격이 제가 지난주에 화요일 출연하고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지난번 출연드릴 때 그 12만 원대 위에서 뭐 일부 매도 의견을 살짝 좀 드렸었고, 저희가 포트 누적 수익률이 한 50% 갔다가 그 시장 충격으로 해서 같이 좀 빠지고 다시 10만원대 이탈했다가 지금 회복되어 있는 상태인데, 중기로 꾸준히 가신 분들은, 저는 뭐 이전의 고점 가격 15만원대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대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대응이 있는 경우에는, 그런, 매매 포인트가 있는 경우에는 또 한번 제가 방송 중간중간에 포트에서는 그대로 간다 하더라도 매매하는 포인트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 13만원대까지 한번 반등을 줬었고요. 21선 깨고 61선까지 내려왔었는데 일시적으로 10만원 이탈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시 회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보조지표 하단에 보시게 되면 바닥을 다지고 재차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가총액 코스닥의 2위 종목이기 때문에 시장과 연동된 흐름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그 코스닥 펀드 출시되는 것도 있고 해서 4월 달에 전고점 또 1000포인트까지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준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신라제는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두 번째 종목은 솔리드인데요. 네, 솔리드는 약간 좀 뭐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고, 약간 지난주 흐름 자체가 또 추세 21선 밑으로 내려가 있기 때문에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 선거 때까지는 좀 끌고 가려고 합니다. 종목을 쉽게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몇 가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수급 동향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솔리드 수급 동향을 보시게 되면 연금에서 한 50만 주 들어오는 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수, 연기금주에서 들어오는 거는 아무래도 약간 중기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4,000원 부근 크게 이탈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일시적으로 한번 급락을 줬다 급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정도를 약간 고통이 있는 구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구간만 잘 버티게 된다면 오히려 4월 달부터는 좋은 흐름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연기금 쪽에서 추가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 부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폭스브레인인데요. 폭스브레인은 오늘 장중에 급등 현상이 좀 벌어졌는데 호재가 좀 있었죠. 뉴스 오늘 나온 뉴스 보시게 되면 그 화학물질 그 등록 평가에 대한 법률 시행과 관련돼서 이 회사가 여러 가지 신규 사업 다각화로 신규 회사들을 많이 인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이오 관련된 회사를 또 지난번에 인수했는데 그 회사가 이 화학물질 그 등록 평가에 대한 법률 시행과 관련된 호재가 연동이 돼서 같이 오늘 반등이 나왔는데요. 일단 이전 고가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전에 나왔던 고가 가격을 돌파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 가격이 2,870원이 예전 고가인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을 텐데 가격 조정을 보일 때 거래가 없다가 이번 주 지금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하게 되면 앞에 고점을 돌파할 수 있다. 저는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주봉을 잠시 보시게 되면 올라갈 일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 우에 3,000원대 터치가 나오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4,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 신라젠과 마찬가지로 매매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면 중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다만 약간 매매를 할 수 있다. 장중의 시세를 보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3,250원 위로 올라갈 때는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신라젠처럼 조종시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송만 집중하시고 방송에서 매도 사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0몇 프로 정도 지금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50% 수익률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보유하면서 한 50%대까지 가져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신규 종목들 또 소개를 바로 받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신규 종목들입니다. 넥스트비티, 라이트론, 남광토건, 동양철관, 크리스탈, 또 티웨이 홀딩스, 바이넥스, 젠벡스, 선도전기, 드림 시큐리티까지 모두 10종목이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종목들 바로 소개를 이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설명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만식 대표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은 종목,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린 종목에서 큰 변화는 없는데요.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포트에 편입해서 가져가는 종목이 있고 또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포트 편입하는 종목 외에 관심으로 드리는 종목도 잘 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5개 종목 편입하는 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을 다 소개를 못 시켜드리는데 관심 종목이 잘 보시게 되면 좋은 흐름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넥스트비티는 오늘도 한 6% 7% 급등하는 모습인데 레간자 같은 종목이라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살살 가다가 최근에 한번 출렁거림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번 주 강한 상승을 한번 보여드리고 차트 잠깐 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전에 저희가 처음 소개시켜드릴 때는 뭐 2월달, 3월달 한 6, 7주 연속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빠지면 사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조금 많이 빠졌어요. 21선도 빠지고 이렇게 2,290원이 많이 빠졌는데 빠지자마자 강하게 반등이 나왔고 그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권주까지 넘는 이런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지금은 따라가시면 안 되는 거고 매수 자체는 조정권에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다시 들어간다라고 하시게 되면
가격적으로는 3,000원 이하 조정이 보일 때 다시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 가격은 뭐 제시해드리는 가격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3,000원 이하 조정 매수하시게 된다면 거의 뭐 4,000원 부분까지 끌고 가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라이트론인데요. 라이트론도 오늘 장중에 강한 반등을 좀 보였는데 시장 출렁임과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7,000원까지 급락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방송 때 여러 가지 그 매매 기법에 대한 얘기들 또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도 차트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빠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너무 겁먹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일주일 내내 가격이 많이 빠졌죠. 그런데 밑에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거래가 축소되면서 가격만 빠지게 된 거죠. 여기서 거래가 실리면서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가격은 빠지는데 거래가 없다는 얘기는 뭐 시장 여파 등등으로 빠진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기회로 보셔야 되는데 이후에 보시게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차트에서도 빨간 화살표가 나오면서 매수 신호가 뜨는데요. 오히려 이런 자리가 조정 보일 때 거래 없다가 반등을 보이면서 강한 거래가 실리면 화살표 신호대로 그냥 따라서 매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또 빠르게 회복이 되는 모습인데 지난번에 빠진 거는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주가를 보실 때 아래쪽 거래량과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송 참고하셔서 조정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반등 시에는 10,000원 충분히 넘고 11,000원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 11,000원 위에서만 8,000원 이하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11,000원 부근 정도 반등 나올 때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난광통원인데요. 네, 난광통원 이제 4월달 남북정상회담 날짜가 확정이 됐죠. 고위급 회담이 돼서 남북정상회담 그다음에 지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든 남북 화해 모드 분위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종목에 강한 종목을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요. 반드시 1등 아니면 2등 종목을 매매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따라가기 겁난다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테마나 이런 종목들은 반드시 1등, 2등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고 빠질 때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거래량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난광통원도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매수를 하겠다 싶으면 빠질 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워낙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보시게 되면 시장이 불안한데도 11선 정도 조정을 주는 이 라인이 11선 조정인데요. 그런 정도니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17,500원 부근 정도에서 노려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22,000원대 위가 단기적으로 박스권이니까 22,000원 위에 올라올 때 단기 매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드시 매수는 17,500원 왔다 갔다 조정권 여기가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동양철관인데요. 동양철관은 가스관 관련돼서 이 종목도 남북 경협주와 관련되는 거죠. 러시아 가스관 쪽이니까 흐름이 거의 비슷합니다. 5일선, 11선까지 눌림을 준 상태고 뿔긋뿔긋 할 때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맥락입니다. 조정권에 들어가시면 좋을 텐데요. 가격적으로는 1,400원 이하권이 매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300원 정도 떨어지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300원에서 1,400원 사이 매수 1,600원 이상 반등 시에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크리스탈인데요. 크리스탈은 제가 지난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1월달, 2월달, 3월달 횡보를 보인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하나다. 또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좋아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 매수하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여파로 22,500원까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기회가 매수 기회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게 되면 그대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됐고요.
상단부 가격이 2만 8천 원, 9천 원대니까 뭐 3만 원 부근 이런 자리로 박스 상단 돌파 시도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동향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크게 무리 없이 최근에 기관 외국인들 매수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말씀드렸던 전략 그대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크리스탈까지 쭉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일단 다섯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남북경협주가 두 종목이 여전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참고해서 뭐 포트폴리오에 들어있지 않아도 투자해 볼 만한 종목들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자, 이제 신경부 대표의 종목들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어떤 종목으로 출발을 해볼까요? 예, 오늘 시작은 일단 티웨이 홀딩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요, 될 수 있으면은 좀 시장에서 좀 힘 있는 종목, 요런 종목들을 추천을 좀 많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배열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을 좀 많이 드립니다. 그런 종목들이 그만큼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그만큼 상승 탄력도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추천을 드리니까 앞으로 종목들 그런 종목 위주로 좀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고요. 네. TA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로 TA 항공이 있습니다. 이 TA 항공이 최근 근래 유가가 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원화가 일부 좀 강세의 흐름을 보여지면서 항공주들의 흐름이 좀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작년 실적이 아주 상당히 좀 좋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작년 실적부터 잠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실적을 보면 작년에 영업이익이 45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 결산할 때는 142억 원이었는데 실적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도 아주 엄청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최근 근래 이 파란색, 밑에 파란색은 기관의 수급이고요. 빨간색은 외국인들의 수급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동시에 좀 매수를 유입을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지금 신고가를 내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5,500원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돌파를 하면서 다시 새롭게 추가 상승 이어나갈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한 5,500원 정도 근처에 오게 되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700원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바이넥스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시밀러라 그러죠. 복제약인데 류마티스 관련해갖고 2월 달부터 일본에 좀 복제약을 판매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같이 더불어서 앞으로 향후에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동안에 이 바이넥스가 다른 뭐 제약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는데 최근 근래에 일정 부분 거래량을 늘리면서 바닥 탈출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 뭐 굉장히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락을 많이 했다가 6,600원 있는 자리가 최저 저점 자리인데 올해 들어서부터 뭐 최근 근래 거래량을 늘리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전화방송으로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는데 12,500원 라인선이면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0,0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목은 젠벡스입니다. 이 젠벡스 같은 경우는 뭐 원래 업종으로 따지면은 그쪽이 아닌데 뭐 최근 근래에 와서 이제 젠벡스가 뭐 알츠하이머병, 뭐 치매 치료제 뭐 요런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전립선 비대증 요런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 갖고 지금 의약 바이오 요쪽 관련된 부분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 최근 근래 젠벡스의 흐름을 보면 지금 젠벡스가 박스 권역에서 현재는 박스 권역에서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젠벡스가 이 박스를 좀 돌파를 해서 움직일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보면은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는 이런 박스, 그 다음에 저점을 높여가는 이런 박스, 이 흐름에서 지금 16,000원 있는 자리를 중심선으로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부분이 조만간에 위쪽을 돌파를 하면서 움직여 나갈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젠벡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15,000원 있는 자리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박스 하단 부위요. 그리고 단기 측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17,000원 있는 자리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조금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위쪽으로 직전 고점 있는 자리 19,000원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현재 제시해드리는 가격은 매수가는 한 15,000원 정도 근처,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9,000원, 손절가 14,000원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선도전기, 아까 한 대표님도 대북 관련된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도 대북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 대북 관련된 종목이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개선이 많이 될 걸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북 관련된 종목들이 좀 수혜를 좀 많이 받을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좀 예상을 하는데요. 이 선도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근래 며칠 동안, 그러니까 이틀 동안이죠, 오늘도 좀 조정을 받았는데,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으로 오늘 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오늘 약 한 3% 정도 하락하는 그런 흐름인데, 약 한 6,500원 정도면은 과감하게 매수 배팅 한번 해볼 만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인데요. 6,500원 그 근처에서 일단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 그러면 뭐 북한과의 어떤 관계 개선 요 부분들과 같이 맞물려서 제가 제시하는 목표가는 한 9,000원, 그 다음에 손절가는 5,9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드림 시큐리티입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가 최근 근래 양자 암호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양자 암호 통신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ICT의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차세대 이제 기술인데, 그쪽 시장이 아주 굉장히 좀 규모가 큽니다. 약 한 9조 정도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어찌됐건 그쪽에 관련해서 지금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최근 근래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고점 있는 자리 그 근접해 있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은 신고가를 내면서 한 단계 레벨업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 한 6,000원 정도, 그 정도 근처에서는 지금 매수해도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5,300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 시큐리티까지 총 다섯 종목을 선정을 해 주셨고요. 이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을 편입하실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비어 있거든요, 지금. 예,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지금 두 종목이 지금 비어 있는데, 제가 이제 좀 고민을 한번 좀 해보니까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젠백스를 말씀을 좀 드리겠어요. 예. 사실 이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리면은 매수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좀 전에 말씀드릴 때 제가 매수가는 한 15,000원 정도가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가가 16,250원이거든요. 과감하게 16,200원 정도에 지금 현재가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젠백스 일단 말씀드리고, 목표가 19,000원, 손절가 14,000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16,200원 그러면 편입가 들어가는, 예,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역시 그 대북 관련된 종목입니다. 예. 이번 좀 핫해갖고 선도전기인데, 선도전기도 지금 현재가로 지금 오늘 약 한 200원이 하락을 해서 6,560원이 지금 현재가거든요. 그래서 6,560원에 과감하게 매수 편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6,560원에 선도전기도 지금 포트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종목이 새롭게 편입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자, 다섯 종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라젠, 솔리드, 폭스브레인, 기존에 가지고 가던 종목들이고요. 수익률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 보유 전략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은 젠백스, 선도전기고요. 현재 가격 16,200원과 그리고 선도전기는 6,560원에서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신규 편입 관점에서 두 종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두 종목이 이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7883번님께서 현대위아 종목이고요. 65,000원에 비중 20% 매매 전략 궁금하다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현대차그룹은 이슈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조직 개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지주사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개편들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어제 오늘은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 받쳐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대표님? 일단 현대글로비스, 아니 현대 위아요. 위아죠, 위아. 예. 예. 그 최근에 이제 현대그룹 관련돼서 뭐 지배구조 개편이라고 할까요? 예, 이런 거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요 지금 상담을 주신 분께서 우리 방송을 계속 보셨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줄곧이 말씀드린 게 자동차 부분. 예, 매도하시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65,000원이니까 1월 달 정도 매수, 1월 달 이전에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손실이 많이 큰데요. 매수 시점을 보시게 되면 가격이 65,000원이면 요 정도 가격입니다. 1월 말이나 어쨌든 작년 뭐 4분기 정도인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다, 없을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들어서, 현대위아 같으면 뭐 대형주인데 이런 생각으로 매수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특히 개인 투자들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바닥이 확인됐냐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그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바닥에 있다라고 해서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인데요. 주봉을 치셔가지고요, 우리가 TV 보게 되면 52주, 52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차트에 보시게 되면 하늘선이 52주선입니다. 하늘선 보이시죠? 하늘선 주가가 하늘선 밑에 있을 때는 52주 밑에 있으니까 쳐다보지 마시라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그 기준만 지키셨다면 지금 현대위아는 몇 년째 관심권에 있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간단하게 삼성전기라는 정보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꾸로. 예. 삼성전기는 하늘선 기준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작년 초부터 하늘선 위로 올라왔죠. 이렇게 작년 초에 이렇게 하늘선 위로 올라왔을 때는 매매를 하셔도 됩니다. 수익이 잘 나기 때문에. 근데 삼성전기도 뒤로 가보시게 되면 하늘선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거의 현대위랑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되고 이 하늘선 위로 올라오기 전에는 대형주라 하더라도 매매하면 안 된다는 기준만 지키시면 된다. 결론은 현대위아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하셔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관심주로 바꾸셔도 좋고요. 예, 이런 기준에 안 맞다면 일단은 매도하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현대위아는 과감하게 매도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6075번님입니다. 아남전자 4,000원에 비중 30% 자꾸 떨어집니다. 손절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아남전자는 일단은 지금 현재 3,200원대여서 손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아남전자 일단 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기술적으로 보기 전에 먼저 기업 내용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업이 실적이 얼만큼이나 좀 증가하느냐 요 부분인데, 2016년도와 그 다음에 2017년도 영업이익을 비교를 해보면 2017년도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당기순이익도 좀 손실로 적자로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좀 반등하면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면 제가 보기에는 한 3,500원 정도 근처, 그 정도 가면 일단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아남전자도 매도 사인을 좀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86번님께서 SK하이닉스 종목이고요. 85,00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8만원에서 지지받고 오늘은 반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한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하이닉스는 지난번 한번 그 고가가 한번 났었는데, 그 중기적으로 제가 10만원대 위 그런 목표 의견을 드렸었는데요. 최근에 하여튼 그 뭐 중국하고 미국 무역전쟁 관련돼서 반도체들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85,000원 매수가 요번에 떨어졌을 때 매수하신 건지, 아니면 85,000원에 매수해서
일시적으로 수익이 났던 건지 약간 궁금한데요. 차트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보유 의견 드릴 텐데요.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고가 한번 91,500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작년 9월에 나왔던 고가, 그 다음에 11월에 나왔던 고가, 여기를 돌파했다가 지금 이 자리에서 눌림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은 기술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기 대응이라고 하시게 되면 79,500원 이탈 시에는 손절을 고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85,000원 매수인데 9만원대 이전 고가 부근 9만원 정도 반등 시 또 단기 매도 의견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언급을 해 주셨고요. 다음은 8097번님의 종목입니다. 카카오 종목이고 14만 2천원의 비중이 30%. 이 종목도 어떻게 운용을 할지 여쭤보셨습니다. 신경부 대표님 어떻게 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카오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카카오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어떤 성장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아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카카오가 최근 근래 주가 흐름은 별로 그렇게 아주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이 아주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해서는 먼저 보유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카카오 기업 내용을 잠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의 실적을 보면은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까지 영업이익이 지금 계속 증가해서 움직여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센서스를 보면 컨센서스에서 지금 2018년도는 지금 2244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작년에 비해서도 월등히 좋아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좀 안 좋게 움직여 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더라도 못 올라가도 저 위쪽에 16만 원 정도 직전 고점이 있는 1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카카오에 대해서 매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16만 원에서 고민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의견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지금 이미 뭐 전고점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보유 관점으로 홀딩 관점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관심주 검증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이 많이 오는 종목들 저희가 엄선을 해봤는데요. 먼저 인스코비 종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한만식 대표님, 이 종목은 어때요? 지금 매수 타이밍 맞습니까? 인스코비는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예. 차트 한번 보시면 많이 오른 종목을 관심을 두시는 건 좋은데 저희가 앞에 그 관심주 말씀드릴 때 최근에 핫한 종목 중에 하나의 테마가 대북 관련주죠. 네, 대북 관련주가 상당히 핫하게 움직이는데 그와 관련돼서 인스코비도 이건 바이오 쪽 관련돼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지금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 관심을 두는 건 좋은데요. 이게 너무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000원대에서 올라온 거죠. 2,000원 부근에서 시작해가지고 거의 5배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매매 능력이 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대응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여기서 큰 폭의 또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많이 올라서 밑에서 올라오는 11선이 요 선인데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11선이 한 7,000원대까지 올라온다 이렇게 이런 부분까지 한번 조정을 주는 선이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갈 때 이럴 때가 좋은데 저는 신규로 관심 두기보다는 저희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종목을 가지고 관심을 두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부로 급등주를 따라가시는 거는 좀 오히려 확률이 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스코비 보니까 진짜 급등의 급등을 지금 거듭하고 있는 종목인데 지금 자리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조정이 좀 나왔을 때 차라리 들어가자라고 해주셨고요. HLB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신경부 대표께 여쭤보도록 하죠. 어떤가요? 예, 저도 한 대표님하고 좀 의견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종목들이 최근 근래 뭐 바이오, 제약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좀 굉장히 핫하게 움직여 나갔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서 추격하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 뭐 4만 원 있는 자리, 4만 한 5천 원 정도에서부터 위쪽으로 그냥 순간 며칠 사이에 그냥 쫙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지금 자리는 굉장히 높은 자리거든요. 그래서 뭐 공략을 하더라도 나중에 충분히 눌리면, 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5만 5천 원 정도 라인선, 요 정도면은 공략을 할까 말까를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 위치인데, 지금 자리에서는 공략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요. 이 종목은 그냥 흘려보내자,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매수하기는 지금 조금 위험한 자리다. 아무래도 이 두 종목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고 인기 검색 종목이 항상 올라와 있다 보니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어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은 셀트리온입니다. 이 종목은 뭐 시장의 영원한 뜨거운 감자인 것 같아요. 한만식 대표님, 셀트리온 지금 자리는 어때요? 뭐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예, 저는 제가 포트에 신라젠을 편입해서 그런지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신라젠에 대한 그러니까 신규로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신라젠 제가 포트에 있기 때문에 신라젠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신규로 들어가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셀트리온을 신규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새로 들어갈 거냐, 요거를 고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저는 후자입니다. 새로 셀트리온을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셀트리온 들어갈 정도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들어가시는 게 좋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그것은 셀트리온도 여러 가지 호재, 또 그동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동시에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점수를 더 주겠습니다. 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지난번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한번 한 것 같은데요. 삼성그룹이 과거 20년, 30년 전에 반도체 투자로 지금 대박을 내고 있죠. 삼성그룹이 미래 산업 쪽에 투자하는 쪽이 하나가 바이오인데, 그게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아니지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매월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적금식으로 붓는 것도 좋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네, 그런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신규 들어가는 것보다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아니면 제가 포트에 제시해드린 신라젠 이쪽을 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에 한 주 사기도 벅찬데요? 48만 원이어서?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일전에 어떤 분석을 한번 해봤냐면 지금 금리가 상당히 낮죠. 예.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년, 20년 우리가 주식 가지고 적금을 든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게 되면 심각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금리가 지금 낮기 때문에 주식으로 중장기 투자하시게 되면 큰 수익을 내는데요. LG생활건강 주식이, 예, 20년 전에는 뭐 만 원, 2만 원, 3만 원 했는데 지금은 100만 원입니다. 20년 전부터 매월 30만 원씩 투자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 원금이 한 7천만 원 되는데요. 20년 지나서 주식으로 평가해 봤더니 7억이 됩니다. 1000%의 수익이 났는데요. 놀라운 수익률이죠. 예. 같은 개념으로 삼성전자는 한 500%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주식으로 20년, 10년, 20년 금액은 작지만 30만 원 내외, 50만 원 내외로 적금식 투자하시는 거 꼭 한번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동성제약 들어와 있는데 오늘도 또 급등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예, 동성제약 짧게 말씀을 좀, 예,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날짜로 보면 지난 3월 20 날짜입니다. 3월 20 날짜에 거래량이 상당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죠. 고점 있는 데서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물량을 좀 출회를 시킨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오늘도 급등의 흐름을 보이다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상승폭을 좀 많이 축소를 시켜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이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2만 5천 원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매물을 좀 추려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는 좀 보류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자리는 아니다 라고 네.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금요일장도 마감이 4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 마감지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거래소 쪽부터 확인하면 2450선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452.14포인트에서 거래 마감이 지금 예상이 되고요. 일단 뭐 자막대로 2450선은 안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고점은 2457포인트입니다. 고점까지 다시 확보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틀 연속 코스피는 상승 흐름 오랜만에 2거래일 연속 상승입니다. 가져가면서 미국발 훈풍을 받아가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3월 수급주체 보신 외국인이 그다지 많이 사주진 않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이 1135억 원 팔고 있고요. 개인도 1315억 원 팝니다. 기관이 2589억 원 대신 매수를 해주는데 특히나 금융투자 쪽에서 1635억 원 큰 폭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투신도 246억 원, 연기금도 258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등 나오면서 양 종목 모두 1%대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셀트리온이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면서 31만 원대에서 지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9%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강보합권 마감이 예상이 되고요. 시총 5위 자리 지킵니다. 6위 확인해 보도록 하죠. 6위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어제 급락이 있었는데 오늘은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0.7%의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그리고 포스코가 3%대의 큰 폭의 하락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LG화학, 삼성물산, 네이버 올라가는데 삼성물산이 상승폭을 좀 줄이긴 했지만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일단은 밸류 대비해서 주가가 싸다라고 저평가 부각이 나오면서 오늘 삼성물산 잘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870선 안착이 예상이 됩니다. 0.6%대의 상승세 유지하면서 871.34포인트 5% 정도의 상승 흐름 여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텐데요. 장 초반에는 870포인트 아래였습니다. 867포인트에서 출발했지만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뭐 5포인트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872포인트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872포인트 찍고 870선 위아래로 공방 벌이다가 오후장에서 2시 이후에 다시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871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코스닥 수급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오히려 개인이 지금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세 주체가 모두 오늘 소폭씩 매수하고 있었는데 개인이 54억 원 매도로 전환이 됐고요. 기관은 매수량을 반대로 더 늘렸습니다. 262억 원 매수하는 가운데 투신권에서 많이 사줍니다. 141억 원 매수 그리고 연기금도 5억 원 매수합니다. 외국인은 93억 원 순매수합니다. 자 다음 마지막으로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역시나 약보합권입니다. 메디톡스 하락하고요. 신라제는 보합입니다. 바이로메드 1%의 상승 흐름 가져가고 CJ&M도 800원 하락하면서 91,500원 유지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오롱 티슈진이 지금 0.63% 상승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로에는 하락합니다. 그리고 포스코 캠텍, 펄어비스 올라가는데 펄어비스가 그동안에 낙폭이 워낙에 좀 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5%대 상승으로 마감이 예상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은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습니다. 이제 3월은 다시는 오지 않겠죠. 자 이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만식 대표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3월 이제 마감하는 날이고 분기 말인데요.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4월달 제가 방송국 오다 보니까 뭐 여의도 근처에 그 벚꽃도 좀 피는 것 같고 개나리도 네, 피고 예, 이미 좀 핀 것 같더라고요. 예. 예, 많이 피었는데 여러분 장고도 활짝 펴야겠죠. 예, 그런 4월이 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 예,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차트 몇 가지 보면서 수급 동향 또 해외 동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주식을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먼저 코스피 말씀을 드리면 기술적으로는 뭐 변동이 상당히 심한데 저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2월 달에 2350에서 2375 최근에는 2400이
잘 지지가 되는 모습이고요. 위쪽도 지금 낮아지는 모습인데 4월 초 정도 되게 되면 이게 삼각 수렴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위쪽으로 돌릴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중요한 건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매도가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진정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외국인들 매도 매매 동향 쭉 보시게 되면 작년 7월부터 해서 누적으로 이 아래쪽을 잘 깨지지 않는 부분인데 최근에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돌아서느냐 기관들이 좀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은 버티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도가 좀 진정이 되면 시장은 위쪽으로 돌파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냐 안 나오냐 하나의 문제가 환율 문제인데 환율은 안정이 좀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코스닥 쪽을 또 보셔야 되는데요. 코스닥이 오히려 지금 상당히 강하죠. 4월 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데 시장도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 825 라인에 강한 지지력을 보고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지난번 고가가 932포인트 얼마 전에 900 돌파 시도가 나오려다가 이제 급락이 나왔는데 요 코스닥 지수도 삼각 수렴 형태를 갖고 있고 코스닥은 수급이 코스피보다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동시에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 보시게 되면 기관 외국인 다 매수가 있어서 오히려 좋은데요. 문제는 우리 개인 투자들이 지금 매도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꾹꾹 참으셔가지고 4월달에 랠리를 좀 같이 펼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4월에 좀 즐길 수 있는 준비를 하자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월에는 조금 이제 꽃이 함께 필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신경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좀 의견이 좀 반대 의견입니다. 네, 좋습니다. 예, 네. 저는 좀 반대 의견인데요. 전통적으로 역대 4월달은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 사실은요. 거기에다가 최근 근래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근데 특히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매도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뭐 시장이 급락을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래 선물 이나 옵션 이쪽이 레버리지가 굉장히 큽니다.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원래 외국인들은 이쪽에서 먼저 포지션을 구축하거든요. 그래서 선물과 옵션의 합성 포지션을 잠시 한번 좀 보고 가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외국인들이 오른쪽 우 상단에 짙은색으로 그어 있는 게 외국인들 합성 포지션입니다. 309 코스피 200 기준으로 309 포인트에서 316 포인트인데. 종합주가지수로 환산을 하면 2400포인트에서 2470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 내에서 계속적으로 좀 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대응을 해나가실 때는 좀 4월달 들어서는 좀 짧게 대응을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이제 뭐 4월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인타 홀딩스의 한만식 대표, 심경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감 지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흐름 마쳤고요. 2445포인트 장 후반에 좀 많이 내려왔네요. 0.39% 상승에 그쳤고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870포인트 위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871.0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짚어보도록 하죠. 2원 40전 하락하면서 1063원 50전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오늘 핫했던 종목들 바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오늘 3월 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3월달 예상보다 지난 한 달 동안 좀 복잡한 일들이 많았고요. 자, 그 가운데 기본적인 키워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얘기, 또한 한미 FTA 이런 얘기가 있는데, 예상보다 오늘 환율 좀 건드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3월달 오늘이 마감이지만 이번 주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 오늘 핫했는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환율 민감주가 올라왔습니다. 또한 위닉스 청정기인데 좀 타이밍이 좀 안 맞는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고요. 아, 또한 오늘 파업 관련돼서 오늘 금호타이가 상한가 모습으로 마감됐고요. 삼성물산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이렇게 다섯 개 종목들 리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수출 관련주 종목을 좀 보시기 전에, 자, 먼저 시장의 흐름 가운데서 몇몇 종목들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환율 민감주가 어떤 의미죠? 한국이 그만큼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환율만 약간만 흔들려도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비롯해 SK하이닉스 이런 어떤 종목들이 흔들리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의 수출주 관련돼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있다 하더라도 환율이 민감하면 결국 손익이 상당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환율 민감주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SK하이닉스만 상승을 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아직까지 좀 민감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그럼 HTS를 통해서 환율 비롯해서 외국인의 매매를 좀 잠깐 리뷰를 좀 들어볼 필요는 같습니다. 자, 지금 곧 보시는 차트의 흐름 보면 올해 3월부터 그리고 오늘까지, 아직까지 오늘까지 데이터는 아마 데이터상 지금 38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올라왔을 수 있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이번 3월 달에 개인들은 1조 1000억 원대 순매수했고요. 눈에 띄는 것들은 외국계가 3월 달에 5000억 대 매도, 그리고 기관도 1000억 대 매도를 했습니다. 아, 다만 눈에 띄는 건 연기금인데요. 연기금은 유가증권시장 그리고 코스닥시장 양시장을 통해서 연기금을 매수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정리하면 3월달 외국인은 매도, 그리고 개인은 매수했다, 이런 부분들을 잠깐 좀 생각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환율의 부분은 이걸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철권 관련돼서 우리가 상당히 협상을 잘했다 했는데 막상 미국 측에서는 환율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어떤 예상보다 하나를 더 조건을 더 걸어왔는데요. 자, 보신 것처럼 동그라미 표시가 4월달, 10월달, 그 작년 4월달, 10월달이고요. 이번 4월달 오지 않았습니다만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 돈의 가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보다 올라가는 걸 원합니다. 왜 올라가는 걸 원하죠? 결국 수출 관련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까지 건드린다 그러면 이제 2018년도 2분기부터는 우리가 환율을 예단할 수 없다는 것을 가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관련돼서 상당히 공정가격을 원하고 있는데요. 환율은 최근 들어서 원달러 환율도 기본적으로 달러 베이스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왜 이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환율 계속 얘기할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이 시각 현재 0.18% 18% 약세를 보고 있다는 걸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돈의 가치가 강세를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은 좀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위닉스 종목인데요. 자, 위닉스는 우리가 공기청정기라고 코멘트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 공기청정기 종목이기 때문에 19,400원, 그러니까 오늘 약 3%의 마감으로 좀 끝나갔는데요. 자, 공기청정기 과연 좋을까요? 작년에는 장마가 있었을 때는 제습기가 많이 유행했고요. 최근 들어서는 어린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초등학교 갈 때 마스크를 쓰던지 아니면 집에, 이제는 우리가 위닉스를 비롯해서 공기청정기를 많이 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다만 뭐 증권사에서 어제 페이퍼가 나왔습니다. 이 시각 현재는 19,400원입니다만 아, 뭐 증권사에서는 26,000원 제시했는데 이 주가가 너무 높지 않을까? 너무 목표가를 좀 높이 제시했다는 평가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물론 뭐 증권사에서는 아마 신규라는 개념을 보면요, 이 증권사에서는 이제는 위닉스를 우리가 하우스에 놓고 앞으로는 종목과 목표가를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제가 볼 때 지금은 좀 타이밍이 안 맞다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지금 삼성전자가 그 공기청정기 신제품 관련돼서 큐브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L전자가 프리케어 360도, 어떻게 보면 가끔 이렇게 가끔 보이시죠? 360도 도는 이렇게 공기청정기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이 이시라면 위닉스 사실지 아니면 삼성전자나 L전 제품을 사실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 보시면 증권사에서 애널리스트가 판단을 가지고 목표가 26,000원 제시했지만 타이밍이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좀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금호타이어입니다. 야, 금호타이어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이게 상한가 하는 게 맞나요? 장중에 변동성이 커졌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오늘 상한가 왔는데 상한가 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아, 먼저 이걸 먼저 말씀드려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정부, 어떻게 보면 산업은행 채권단에서는 오늘까지 어떻게 보면 그 금호타이어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서로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제는 법정관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는 얘기인데요. 자, 오늘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일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정치적 이슈로 풀지 않겠다, 즉 노화사의 어떤 문제로 보겠다는데 이번에 상한가 왔다는 것을 보면 기사가 이렇게 나왔죠. 노조 측에서 찬반을 통해서
해맥할지 말지를 판단하겠다. 그것이 결국 상한가 유인 같은데, 자, 그것은 틀립니다. 자,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기본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노동조합 총회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대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 금호타이가 상한가 같다,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결국 채권단과 정부가 이번에 6월달 선거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법정 관리를 둘 수 있을까? 나는 두지 않을 거야. 그런 판단 속에서 정적인 판단 가운데서 이번에 이렇게 베팅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물론 답은 어떻게 나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6월달 지방선거와 맞물린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삼성물산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이번 1분기가 예상보다 어닝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자, 14만원대, 그러니까 오늘 2.19% 상승을 마감했는데요. 어닝서프라이즈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전제가 그것입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 그 가운데서 삼성물산을 소위 그 추정할 수 있는 애널리스트가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다는데요. 중요한 것은 어닝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만큼 애널리스트가 이번 삼성물산 1분기 실적을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닝서프라이즈를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삼성물산의 판단을 잘못했다, 이런 거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생각보다 잘 나왔다, 그런 부분 속에서 삼성물산 오늘 상승했다를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트론입니다. 자, 셀트론 어떻게 보면 그동안 상당히 그 고민을 좀 많이 했었죠. 올 같은 경우에도 2.37% 하락 속에서 30만 9천 달러를 지나고 있는데, 셀트론이 코텍장의 유가증권장을 왜 넘어왔을까요? 지난 2월 9일날 넘어왔습니다. 그때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 코텍장의 유가증권장이 넘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공매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는데 예상보다 공매도가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HTS를 좀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곧 보실 HTS상에서 자, 2월 9일날 돌아가겠습니다. 2월 9일날이면 결국 2월 8일까지 공매도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눈에 띄는 것들은 유가증권시장을 넘어가서도 공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즉, 이제는 셀트리온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이나 넘어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공매도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셀트리온의 주가, 지금 그러니까 30만 9,500원은 너무 높기 때문에 공매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셀트리온의 주가 지금보다 계속 하락할 수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자, 전체로 정리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3월 말 무엇보다 개인들은 매수했고 그리고 외국계는 매도했다는 걸 말씀드려보겠고요. 또 하나 팩트 가운데서 트럼프 대통령 예상보다 환율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것이 1분기 넘어서 2분기 시장을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변수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가 됐었던 5개 리뷰 그리고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 전희승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장 리뷰해 주시고요. 다음 주 이제 주간 전략 한번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이제 다음 주부터 다음 달부터 이제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과거를 좀 되돌아보면 IT 업종이 그래도 미국에서 일단 발단이 돼서 좀 빠졌던 것이 이제 국내 증시에도 일부 좀 영향을 미쳤으나 오늘 뭐 윈도우 드레싱 영향이 좀 있습니다만 조금 하반 경직성을 좀 보이긴 했거든요. 어제까지만 해도 뭐 선크림에 노가 나왔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받쳐주는 저가 매수세도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이 이제 미국 기업 중에 중요한 기업들 뭐 페이스북, 뭐 애플,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끌어내렸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을 이제 실적이 이제 조금 보탬이 된다면
충분히 이제 하반 경성은 좀 확보가 좀 되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위험자산 선호 쪽에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게 국제유가가 분명히 있거든요. 강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위험 회피 움직임과는 좀 대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란 같은 경우에 이제 오펙 내 3위 원유 생산국인데, 이란이 이제 공급 차질이, 2018년, 그러니까 올해 전 세계 원유의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는 여건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인다는 이런 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유가가 좀 당분간은 높은 수준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가늠자 역할하는 국제유가가 좀, 조금은 하반 경제성에 좀 도움을 좀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점을 깨지 않고 계속 레벨업 하는지는, 계속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달의 그 실적 계속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국내 증시가 그래도 미국 증시보다는 좀 변동성이 좀, 덜 나타나는 지금 양상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펀더멘털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조금 양호하고 또 지금 오늘의 그 반등이 네 달에 있을 그 실적과 같이 아울러서 확실한 어떤 반등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니까 너무 그동안 그 IT 업종이 좀 급락했다고 너무 리스크하는 생각만 다시 쓰지 마시고 오히려 지금을 업종별로 또는 이제 개별주 중심으로 매수 좀 기회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좀 시기로 좀 맞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뭐 최근에 업종 얘기 뭐 간혹가다 섞어서 얘기는 하지만 네. 아무래도 개별주 장세가 좀 더 센 장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개별주를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 글로벌 완급체 마텔이 최대 지주인 회사죠. 순호공입니다. 순호공. 순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텔이 최대 주주인데 그 경쟁사 중에 미국의 그 토이저러스라는 그 또 완구 업체가 있죠. 여기가 지금 파산 보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전 매장을 지금 미국 전 매장을 폐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반사의 그 순호공이 어느 정도는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5월 5일날 또 어린이날에 좀 대비해서 미리 조금 주가는 반응하는 좀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계절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는 충분히 그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고 쌍바닥 구간에서 조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가격 라인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권에 좀 넣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터닝메카드로 굉장히 유행을 했었던 좀 종목인데 그쪽은 오히려 저조한데 오히려 공룡 메카드라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각을 좀 보이고 있고 뭐 베이블레이드 이런 것들이 이제 완급업체 중에서 조금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익과 또 이제 그 계절성 부분 두 가지만 놓고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그 닌텐도 스위치가 이제 12월에 출시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래도 조금은 판매량이 좀 호조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제까지는 뭐 실적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원래는 이제 안 좋았던 게 이제 좋아질 때 주가는 이제 더 크게 상승하는 법인데요. 그런 어떤 전환점이 이번 이제 그 1분기, 2분기 요 상단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가격 라인은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격 라인 말씀을 드리면요, 3,500원 부근에서 매수 조건 유효하고요. 3,250원 정도 부근이 과거 저점 라인 중요한 좀 지지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순절 라인 되고요. 4,7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가보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손오공을 한번 잘 지켜보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비 금융투자 평촌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말 그리고 3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